그 시카고는요, 다른 주나 다른 도시에 비하면요, 시카고 일인회에 한인회가 20개는 있어야 됩니다. 김길령 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미주홍련에서 봉사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이 얘기하니까 만만한 말 합시다. 개판 운전이에요. 다른 데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인회장하고 한인회를 이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러분, 존경하는 시카고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의 그 경축사는 4분이 채 안 됩니다. 이게 경축사 대통령 그 경축사를 우리 총영사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는 분도 계시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정도 이 시간 정도면 당도 떨어질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잠깐 1분 정도만 제가 덕담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김길령 회장님께서 한인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원로 회장님들 정말로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한다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전직 회장님들, 그리고 여기 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270만 미주 한인 동포사의 대표자로서 50개 주에 180개 한인회에 한 2,000명의 한인 회장, 전현직 한인 회장들의 그 대표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가봅니다. 가보는데 과연 시카고 같이 좋은 도시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보면 시카고 같이 좋은 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시카고에서 다 60년, 뭐, 우리 박해달 회장님, 지금 몇 년 됐죠? 70년 됐나요? 오래됐습니다. 다 40년, 30년, 60년, 50년 다 됐는데, 시카고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시카고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특히나 기후 조건이 너무 좋아요. 여름에 어디를 가든 시카고 같은 여름이 없습니다. 우리 최원주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어디를 가나 시카고 최원주 회장님 얘기를 합니다. 제가 31대 그 시카고 한인회장이 돼서 링컨길에 한인회관에 들어갔는데요. 몰드가 많이 있었고 냄새가 나고 비가 새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들어서 한 5-6만 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마델링하고 내가 할 일은 회관을 이전하는 것이다. 벌써 그렇게 생각했을 때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서 한 1년만 남짓 됐는데 회관 건립위원회를 설립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참 그 이후에 나온 회장님들이 좀 해줬으면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가 봐요. 근데 나약한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특히나 이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잘할까? 이거 쉽지 않을 건데 참 큰 것을 들고 제대로 나왔네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회칙은 반드시 저건 고쳐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회칙이 개정이 되네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줍시다. 시카고 같이 좋으신 분들이 사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요 다른 주나 다른 도시에 비하면요 시카고 일인회에 한인회가 20개는 있어야 됩니다. 김길령 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미주홍련에서 봉사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이 얘기하니까 만만한 말 합시다. 개판 운전이에요. 다른 데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인회장하고 한인회를 이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시카고 전직 회장님들만큼 또 시카고 동포 사이만큼 점잖은 도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시카고를 자랑스럽게 여기도 됩니다. 자, 이만입니다. 제가 준비한 미주 총연의 경축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카고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잔악한 일제 억압 속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순방정신을 되새기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미주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했음을 근대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부터 멕시코와 큐바에 이르기까지 한인 노동자들의 독립자금 지원운동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조국 독립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먼 미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의 문화를 계속 발전 전파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세대를 세계가 주목하는 한민족의 문화와 긍지와 창의력으로 무장시켜서 미국 주류 사회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주류 커뮤니티 리더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과거의 오욕과 영광을 되새기고 현재의 책임을 다하며 미래를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카고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는 날입니다. 광복의 정신을 가슴 깊이 품고 미주 한인 사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화인민 총연합회 서정열 회장의 기념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7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준비된 순서는요.